네, 오늘 10번 홀에서 출발했던 윤희나 선수 이제 본인의 마지막 홀이 되겠습니다. 네, 윤희나 빛이나 네.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윤희나 선수의 오늘 마지막 티샷.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루키인데 벌써 페인이 정말 많이 생겼죠. 윤희나 선수의 마지막 팝업. 오늘 보기 없는 플레이였죠. 아우 나이스 팝. 올 시즌 퍼팅 소리가 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퍼트가 잘 됐습니다. 버디를 무려 7개나 기록하면서 깔끔한 노보기 플레이로 잘 마무리했고요. 네. 충분히 두 번에 갈 수 있는데요. 아, 지금 약간 러프에 살짝 잠겨있기 때문에 아, 윤희나 선수는 아이언으로 완전한 방향을 끊어갈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좋습니다. 네, 서드샷 하기 가장 좋은 평평한 위치였고요. 사실 뭐 투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, 드디어 7번을 파5 홀이고요. 네, 또 이 세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기대되는 홀인데요. 윤희나 선수는 드라이버가 페어웨이를 지키면 투혼을 공략하는 좀 코스 매니지먼트를 갖고 있고요. 이틀 연속 이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윤희나 홀 오른쪽에 벙커들이 있는데요. 오호, 다시 한번 좋습니다. 겨울에 샌디에고에서 공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100m 안쪽에 어프로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성공하면 주타차 선두가 될 수 있죠. 나이스 버디. 침착하게 잘 선두를 유지하고 또 많이 달아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이 사실 어제보다 더 떨리